안녕하세요. 시범공부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한국사 기출 OX 퀴즈 1편 선사시대입니다. 화장실, 버스, 지하철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 복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상가옥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한층 발전시켰다. 구석기 시대는 동굴,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신석기 시대 후기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으며 벼농사를 지어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는 동물의 뼈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빗살무늬 토기를 주로 사용하였던 사람들은 농사에서는 반달돌칼, 전쟁에서는 세형동검을 이용하였다.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인들은 외날찌개, 주먹도끼 등을 이용하여 식량을 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다. 우리나라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거문모루 동굴, 서울 암사동,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다양한 모양의 간석기를 만들고 조리나 식량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들었다. 신석기인들부터는 도구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하였다.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냥 도구로는 글개, 밀개 등이 있다. 청동 무기의 보급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신석기 시대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구석기 중에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암사동 움집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구석기 시대의 농경생활이 시작되었고 돌갱이, 돌삼, 돌보습, 돌낫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이다.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화석 인골이 발견되었다.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유럽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취사와 난방이 가능한 움집에 살았다. 구석기 시대에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바닥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 유적은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한국식 동검이라 일컫는 세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서포항 유적에서는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장신구가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토테미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는 씨족 사회의 모습으로 혈연 중심의 평등 사회였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의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속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여주 흐남리 유적은 탄화된 벽씨가 출토된 청동기 시대 유적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수공업 생산과 관련된 가락바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불에 탄 쌀이 여주 흐남리,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청동기 시대 토기로는 몸체에 덧띠를 붙인 덧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조기 껍데기 가면 등이 예술품도 많이 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경이 더욱 발전하였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지배자인 군장, 족장이 등장하였다. 청동기 시대는 생산경제가 그전보다 발달하여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는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기원전 7, 8세기 무렵에 벼농사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석기혁명은 식량 채집 단계로부터 식량 생산 단계로의 변화를 낳은 농업혁명을 말한다. 명도전과 발량전, 창원 다오리 출토 붓은 초기 청동기 시대 것으로 당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들이다. 창원 다오리 유적은 붓이 출토되어 문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는 유적이다. 철기 시대에 송국리형 주거가 등장하였다. 순뱃찌르개는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창의 기능을 하였다. 비파형 동검은 요령 지방을 포함한 만주 지역부터 한반도 전역에 출토되고 있어 이 지역의 같은 문화권이었음을 보여준다.